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이분 리액션 비디오 만들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만체스터입니다. 만체스터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이게 제목을 보니까 썸나이트 머너쿠밥 이렇게 있더라고요. 영어 제목이 World of Chill인데 피처링이 있습니다. 소피아 카오라는 아티스트인데 저 이분 압니다. 그 반다가 있는 회사인 그 바르니 프로덕션에 얼마 전에 그 앨범을 냈던 여성 아티스트죠. 댓글에 보니까 이분이 크메르 음악씬의 빌리 아이리시라고 누가 댓글 단 것도 보일 정도로 좀 유니크한 바이브?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여성 아티스트가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정말 많이 찍었지만 R&B 씬을 리액션 비디오 찍은 게 별로 없어요. 정말 그만큼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음악씬에 R&B 가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 힙합과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음악이자 가족 같은 음악이 R&B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R&B도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좀 R&B 아티스트들도 캄보디아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 R&B 아티스트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반체스타의 이번 뮤직비디오가 저는 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댓글에 어떤 분이 가사를 올려주신 것도 볼 수가 있어서 가사 해석하는데 도움이 또 많이 됐습니다. 가사를 또 해석을 해보니까 헤어진 연인인 것 같은데 상황이 시간을 되돌려서 헤어지기 전 다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곡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은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체스타와 소피아 카오가 참여한 썸나잇 머너쿠밭 World of Cheater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이거 비디오도 잘 찍은 것 같아요. 연출도 되게 멋있어. 연출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되게 멋있어. 이거 되게 괜찮다. 확실히 이 친구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되게 크메르 바이브랑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잘 섞어요. 싱잉 랩 파트도 아까 되게 좋았었어.
목소리가 되게 애절하다. 애절한 느낌을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 어, 가성이 진짜 좋다. 아, 이분 목소리 진짜 좋아요. 목소리가 세련된데 되게 차가운 느낌이야, 이분은. 뭔가 노래를 부를 때 감정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덤덤하게 표현하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아, 좋다,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아. 되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저는 좀 퀄리티 높은 뮤직비디오의 연출에도 좀 놀랐지만, 되게 그 만체스터가 갖고 있는 어떤 진짜 그 딱 그 비율이야. 인터내셔널한 바이브 그리고 크메르 바이브를 딱 50대 50으로 잘 섞은 것 같고, 애절한 목소리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소피아 카우 같은 경우는 목소리가 진짜 차가워. 굉장히 그 냉혹한? 그러니까 약간 좀 뭔가 이런 거지. 목소리가 차가운 느낌이 드니까 뭔가 이제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어떤 그 관계를 더 이상은 이제 진전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여자의 어떤 그런 바이브를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 곡 가사 해석하는 걸 보면서 이제 감정 몰입이 좀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목소리 진짜 특이하고, 아, 확실히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만체스터도 그렇고 소피아 카우도 그렇고 R&B 성향을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정말 많이 찍었지만, 이런 R&B 가수들의 어떤 숫자들이 좀 더 많아져야 또 힙합과 R&B가 또 함께 또 발전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 좋아요. 좋은데 생각보다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 것 같아서 좀 많이 봐줬으면 좋겠어. 저 이거 외국인인 제가 봐도 뭐 음악적인 완성도도 그렇고 뮤직비디오의 연출 퀄리티 같은 것도 그렇고 다 괜찮아 보여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